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밝히자 제도권 언론과 업계에선 분양을 미루는 사업장이 늘어나 결국엔 공급이 줄어들 것이란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꾸준히 반박 주장을 하며 의견을 설파하고 있는 부동산 유튜버가 있습니다. 라이트하우스란 필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라이트하우스 공인중개사무소 김주원 부장입니다. 자, 오늘 방송을 위해서 인천에서 상암까지 오셨다고 합니다. 필명이 더 유명하니 이제부터는 라이트하우스로 저희가 편의상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들어보시고 어느 쪽 말이 맞는지 잘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팀의 이하라 기자도 이 시각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이하라 기자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이게 공급 줄어든다는 얘기가 많아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고분양을 잡는 규제 대책입니다. 시행사나 조합들은 일반 분양을 할 때 최대한 높은 분양가를 책정해서 그 돈을 끌어 모아야 되는데요. 사업성을 높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분양가 규제를 하면 원하는 만큼 그 분양가 책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당장의 규제를 피하자는 심산에 그 분양을 늦출 거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집질 땅이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한 그 물량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조합이 사업을 늦추면 공급이 줄어들 거라는 논리로 민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하면 안 된다 하는 주장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네, 쉽게 설명을 해보면 100원 남기던 걸 100원을 못 남기게 되니 결국에 공급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뭐 이렇게 쉽게 설명이 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라이트하우스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공급이 줄어드는 게 맞는지 궁금하고요. 2007년도부터는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2007년 이제 9월에 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작을 했는데 이게 11월까지 유예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게 9월부터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이때는 적용이 바로 되니까 조금 줄어들고 유예 기간 동안에 거래 그 분양이 공급이 굉장히 늘어나거든요. 예. 10월에서 12월까지 공급이 굉장히 늘어나는데 이때까지는 그때 승인을 유예 기간에 승인을 받은 분들이 그 한 번에 몰려서 했다는 거죠. 예. 이게 한 달 반 정도까지 분양 시간이 있기 때문에 12월까지는 그 물량이 나오는 거고요. 이때 몰려서 하니까 이제 줄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보시면 뒤에 계속 주로 만 건 이상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봐도 이렇게 많이 줄지는 않고 그다음에 서울 주택 분양 실적을 보시더라도 서울에서도 지금 보면 4월 제외하고는 2008년 4월이요. 예, 2008년 4월 제외하고는 그 이전보다 오히려 더 많이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 특히 뭐 4월이나 6월이나 10월 같은 경우에는 4천 건도 넘어가면서 이제 그 이전보다 훨씬 많이 되고요. 이게 2008년 12월 이때쯤 떨어지는데 예. 이거의 분양가 상한제 때문이 아니라 그 당시 2008년 9월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면서 왔었죠. 예. 그것 때문에 이제 떨어지는데 이걸 가지고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공급이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를 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지금 그래프를 통해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결국에 이 민간 분양가 상한제 도입하는 건 집값을 잡기 위한 것이다 라고 정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이 올랐기에 잡겠다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까? 네, 서울 분양가 상승률은 일반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에 비교해서 2배 이상 높습니다. 김현미 장관도 이 점을 들어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필요하다고 한 건데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2008년 초부터 2014년 말까지 7년간 주택시장은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하고 보금자리 주택 공급 등의 다른 요인이 있긴 했지만 그동안은 오르기만 하던 분양가가 이때는 주춤했던 겁니다. 그러나 2015년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 이후에 지금까지 분양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자 문재인 정부 초반에 나왔던 대책도 이 분양가 상한제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 시행령 개정에도 실제 적용은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실상 현실에서는 유명무실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서울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2,200만 원 선에서 2,700만 원가량으로 평균 20% 정도 뛰었습니다. 네. 뭐 2,700만 원도 요즘에 만약에 내놓는다고 하면은 굉장히 저렴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뭐 3, 4천만 원대의 분양가들 저희가 심심찮게 볼 수가 있는 건데 다시 한번 라이트하우스께 또 여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에서 민간 분양가 상한제로 공급이 부족해지면 뭐 수요 공급의 원리로 인해서 집값이 폭등할 것이다 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급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건데요. 지금 당장 공급되는 거는 그 몇 년 전에 분양을 한 거기 때문에 당장 공급은 문제가 없고 네. 이제 지금부터 이제 3, 4년 뒤에 공급이 부족해지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전 사례를 보았듯이 문제가 안 되거든요. 이게 일반 분양이냐 재건축 분양이냐의 차이인데 이제 재건축 분양이나 이런 쪽에서 수익성이 좀 안 나오니까 할 수 있겠지만 일반 분양을 하시는 분들은 수익이 줄어든다고 해서 그 안 하진 않는 거죠. 예, 안 하진 않을 거죠. 그 회사도 유지해야 되고 하니까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지금 일반 분양 쪽을 보시면은 이번 3기 신도시 계획에서 1차, 2차 발표를 한 게 총 36,700억 서울에서만 이만큼 나오는데 네. 요게 계획이 되어 있고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2018년 8월에 나온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인데요. 보시면 서울에 33만 7천 호가 계획되어 있고 예. 이 중에서 착공이 들어간 게 8만 4천 호 그리고 사업 시행 인가까지 끝난 게 10만 6천 호 있어서 결국 공급이 부족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보시면은 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로 공급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예. 일단 분양가 자체가 낮아지는데 기존 아파트는 비싸게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그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들은 굉장히 저렴하게 공급이 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 신축 아파트를 사지 않고 기존 주택을 비싸게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되겠고 예를 들어 진짜 분양가 상한제가 있어서 공급이 줄어서 그 가격이 떨어진다, 아니 가격이 오른다, 폭등한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2015년에 오히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막았을 때는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 저희 그 얘기하는 그래프를 항상 보시면은 그때쯤에 이제 부동산 경제 완화 정책 3법이나 이런 완화 정책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가격이 굉장히 폭등하게 되거든요. 반대로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은 가격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측이 되는 거죠. 네, 결론적으로 보자면 현 정부는 일관되게 부동산 규제 기조를 정부 출범 때부터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으로 투기하지 마라 뭐 이런 시그널인데 그렇다면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 무주택자라면 언제쯤 집을 사야 될지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언제쯤 사는 게 좋아요? 원래 사실은 이게 정확한 시기를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현재는 이제 아파트 담합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매수 심리가 잘 바뀌지 않으니까 이 변동폭이 확실히 언제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고요. 사실은 원래 2015년쯤부터 인구수가 이제 증가세가 멈추면서 가격 주택 가격도 물가 상승률 정도로 올랐어야 맞는 건데 이게 계속 폭등을 하게 되니까 정부에서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파리 대책쯤에는 이제 한번 집값이 잡혔어야 되는데 이때 또 매수 심리 부추기는 똘똘한 채라든가 이런 프레임이 나오면서 가격 거품이 더 붙어버린 거고 네. 사실은 이 거품이 빠져야만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나오는 건데 그때쯤부터 생각을 해보면은 한 2015년 말에서 2016년쯤 됐을 때 그때의 가격이 물가상승률 비례했을 때 알맞은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때쯤 빠질 때까지 한 20% 정도 빠질 때까지는 기다렸다가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이제 지금 기조로 정책이 잘 유지가 된다면은 거래 절벽 기간으로 당분간은 안 떨어지고 거래가 안 되면서 이제 소폭의 상승이나 하락세가 나오는데 이게 거래 건수가 몇 건이 없다 보니까 비싸게 거래되는 건 한 건 있으면은 가격이 오르고 낮게 거래되는 한 건이 있으면은 하락세가 나오는 이런 현상이거든요. 이렇게 지표 나오는데 이런 거는 가지고 뭐 바닥론이니 뭐 지금 바닥을 쳤다 이런 얘기는 좀 믿으시면 안 되고요. 예. 사실은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지금 개발 중인데 예, 결국은 서울로 다 몰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지금 1기 신도시 분당이나 일산이나 이런 곳으로도 지금 서울 수요가 굉장히 많이 분산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 2기 신도시나 이제 3기 신도시 활성화되고 광역 교통망 나올 때쯤 이때쯤에는 이제 서울 주택 가격이나 신도시 주택 가격도 다 안정화가 돼서 이때쯤 구매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굳이 가격적으로 보자면 뭐 2015년도 정도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국토부의 실거래가 보시면 원하는 단지 2015년도에 얼마의 거래가 됐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부동산팀의 이하라 기자 그리고 라이트하우스 김주원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